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작물에 따라 또 농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병해충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건혁 기자입니다. 장미를 재배하는 온실입니다. 따뜻한 이번 겨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해서요. 난방기를 많이 안 틀어도 됐었죠. 예년보다 연료비가 20%는 절감된 것 같습니다. 오이 재배 농가들도 난방비 부담이 덜해지고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. 이런 시설 재배 농가와 달리 노지 재배 농가들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반갑지 않습니다. 보리와 밀은 평년보다 새싹이 빨리 올라와 갑자기 한파라도 닥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25년 동안 농사지면서 이렇게 날씨가 눈도 없고 따스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량하고 영향이 있지 않느냐. 양파, 마늘 등 월동 작물도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에 생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줄기가 평년보다 1, 2cm 정도 더 큰 웃자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물 자체가 약해지고 수확량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.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.7도, 평년보다 3.7도나 높았고 강수량도 3배나 많았습니다. 대부분 작물의 생육 재생기가 평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과수 같은 경우 전정 시기를 좀 늦춰주고 특히 이제 보리밀 이런 월동 작물은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비료 주는 시기도 조금씩 이렇게 늦춰줄 필요가 있습니다. 각종 해충들의 겨울 나기도 쉬워지면서 올해 병해충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